58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들에는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. 요 A, B, C나 얘네들에 대해서는 집착을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. 여기에다 0 집어넣으면 1이야, 그지?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냥 요것만 중요한 거야, 지금. 그래서 더 이상 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얘네들이 3차식이라는 거. 그것만 알고 가는 거야. 근데 문제에서 얘네들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 요소로 같대. 그럼 식을 이렇게 쓸수 있지, 일단. px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뭐 ax 플러스 rx 이렇게 될 거고, qx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에 그냥 몫을 px라고 놓고, 그때 나머지가 rx로 서로 같을 거고.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뭘 하는 게 맞냐면은, 빼는 게 맞아요. 왜 그러냐면은,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도 지금, 넘기면 pl 마이너스 q1이 0이라는 거잖아.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, 퀘스천 하는 것도, p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. 그지? 그러니까 누굴 추론하는 게 맞냐면, px 마이너스 qx라는 요 식을 그냥 우리가 찾아내는 게 맞는 거야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 두 식을 빼면, rx 없어질 거고, px 마이너스 qx를 한 게, x제곱 마이너스 2에 a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에 px 이렇게 될 텐데, 그럼 결국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. 그래? 이게 px 마이너스 qx예요. 그 다음에, 얘네들이 지금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이거든. 그럼 이 우변도 똑같이 3차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. 그치? 따라서 마지막으로 px 마이너스 qx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고 그냥 새로운 문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.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문자 쓸게. px 플러스 q 이렇게. 그러면 이제 p하고 q라는 이 문자만 찾아내면 되는데 식을 줬어요. 어디서 줬냐면은 요 조건 하나 줬지.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게 P0 빼기 Q0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면 2야.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문제에서 처음부터 준 거. P1 마이너스 Q1 얘가 0인 거지. 그럼 두 개였다가 집어넣으면 P1 마이너스 Q1을 하면은 0인데 1는 거야 X에다 1.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식 하나 나오고 0 넣으면 좌변은 2고 우변은 0 넣었으니까 2q고 마이너스 2q고 q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얼마냐? 도와줘. 피는 1이지, 그지? 따라서 px 마이너스 qx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.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거고.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가 답이겠지, 그지?